네,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, 부탁한다. 예. 안녕하세요. 경님이구나. 좀 괜찮은데? 뭐, 좀 그냥. 저 민우야, 이거 윤소나 교수님이 너 갖다 주래. 죽인가 봐. 선생님이? 이 앞에서 이거 나 좀. 민우야! 빨리 나와서 밝고 건강한 모습 보여줘. 소나? 뭐야? 그럼 교수님이 날 위해 죽을? 그래. 교수님이 날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. 이 소나. 이 소나. 어디? 왜 따라 나와? 들어가. 버스 정류장까지만요. 수업도 빠지고 얼굴이 그게 뭐야. 제 걱정하셨어요? 그럼 제자가 아프다는데 걱정하는 선생님이 어딨어. 아파서 어떡하나. 내일 시간 있으면 영화나 볼까 했었는데. 다른 사람이랑 봐야. 아, 내가 어디가 아파요? 아프게 된다고. 내가 감기 더워 죽겠어요. 나 지금 감기 난 지가 언젠데. 내가 그 선생님이 이러시고 이러시고 내가 얼마나 아유 동근이처럼 해. 동근이처럼. 얘들아, 나 밝고 건강해 보이냐? 야야야야, 영준 너 안 추워? 냅둬 냅둬, 사춘기라 열이 뻗치나 보지. 나 밝고 건강해 보이니까 밝고 건강해 보여야 해. 아, 누구한테? 응? 있어. 그 밝고 건강한 거 좋지. 그래서 재현이가 날 좋아하잖아. 내가 밝고 건강했어. 아유, 그래. 환도라 안 좋아. 아유. 아이고, 삐졌다 삐졌다. 야, 근데 민우가 안 본다? 아, 그래. 수업 끝나고 불인 학교 어디 가던데. 네? 응. 어디 갔네? 그러게. 왜? 오뎅 드실래요? 잠깐만요. 아유, 남자친구가 자상도 하네.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. 아니 아줌마. 들었지? 요. 잘가. 운전 조심하고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